안녕하세요, 여러분. 헤일리입니다. 오늘은 평소 얇은 입술이 고민이셨던 분들을 위한 쉽고 빠른 립 향수 확장, 오버립을 하는 방법과 오버립에 쓰면 좋을 만한 제품들을 소개해 볼게요. 쉽고 빠르게 오버립 연출이 가능한 듀얼 스틱, 컬러그램 올인원 오버립 메이커입니다. 대표 베스트 제품인 올인원 애교살 메이커에 이어 요즘 트렌드인 오버립 연출을 쉽게 할 수 있는 제품인데요. 1호 원피치와 2호 쿨핑크 두 가지 컬러로 만나볼 수 있는 제품으로 립라인, 입꼬리 등 원하는 곳에 섬세하게 그릴 수 있는 음영 라이너와 입술에 부드럽게 슬라이딩 되어 손쉽게 그려지는 컬러 펜슬이 함께 있는 듀얼 타입 제품이에요. 높은 밀착력으로 처음 그린 오버립 그대로 오랫동안 피부톤에 맞게 자연스러운 지속이 가능한 펜슬이라고 합니다. 평소에 오버립 연출을 할 때는 아이브로우로 입술 전체 음영을 잡아주면서 내가 포인트를 주고 싶은 부분에 조금 더 음영을 주고 블렌딩을 잘 해주는 편이에요. 근데 아이브로우가 가끔 뭉칠 때가 있어서 이렇게 뭉치게 되면 또 베이스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고 하는 부분도 좀 귀찮고 베이스 컬러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에 마땅한 립 펜슬이 또 없을 때는 그 립 컬러를 또 만들어서 베이스를 깔아주거든요. 그 뒤에 포인트 컬러를 발라서 이렇게 입술에 공을 들이면서 오버립을 해주는 편이었는데 듣기만 해도 너무 귀찮고 단계가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 귀찮아서 오버립을 점점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공을 들인 입술 상태에서 무언가를 먹어서 입술이 조금이라도 지워지거나 흐트러지면 갑자기 현타가 오면서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렇게 오랜 시간 립에다 공을 들였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더 안 하게 됐던 것 같은데요. 오버립 메이커는 하나의 제품으로도 충분히 입술의 음영을 잡아주면서 입술의 포인트를 잡아주고 베이스 컬러를 얹어주어서 포인트 컬러 하나만 딱 준비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번거로울 일 없이 쉽고 빠르게 오버립을 연출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평소에 저처럼 아 제품 고르기 귀찮아서 오버립 하기 싫어 라고 하셨던 분들도 오버립 메이커에 평소에 쓰시는 립 컬러 하나만 있으면 충분히 오버립을 즐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오버립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평소 오버립을 즐겨 하셨다면 충분히 아실 만한 방법이지만 처음 오버립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쉽게 하우트를 만들어 봤습니다. 먼저 베이스로 입술 주변을 정돈해 준 뒤 음영 펜슬로 내가 원하는 영역만큼 음영을 넣어주는데요. 입술 산 부분과 입꼬리 부분, 입술 아랫부분까지 음영을 넣어서 살짝 블렌딩 해주었어요. 베이스 컬러로 스케치한 부분을 꼼꼼하게 칠해준 뒤에 앞서 그렸던 음영 라인과 한 번 더 블렌딩 해주고요. 내가 원하는 립 컬러를 입술 안쪽부터 얹어서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완성한 오버립에 입술 상과 입술 아래 조금 더 디테일한 음영을 넣어주면 오버립 완성입니다. 미묘한 차이인 것 같지만 좀 더 도톰한 느낌의 입술로 연출되어 왠지 립 메이크업의 완성도가 더 높아진 느낌이 드는데요. 섬세하면서도 적당한 발색으로 내추럴한 음영이 가능하면서도 어색하지 않은 느낌이라 꽤나 마음에 들더라고요. 오버립을 할 때는 내 입술 두께보다 1-2mm 정도만 넓혀주는 게 과하지 않고 딱 예뻐 보이는 것 같았어요. 아, 그리고 오늘 소개한 오버립 메이커와 잘 어울리는 찰떡 틴트도 있었는데요. 총 7가지의 컬러감을 가지고 있는 썬더볼 오버블러 틴트. 쫀쫀하면서도 부드러운 제형을 가지고 있는 틴트로 오버립 메이커와 잘 어울리는 틴트더라고요. 그라데이션도 쉽게 되는 틴트로 오버립 메이커와 함께한다면 정말 예쁜 오버립이 가능해 보였는데요. 7가지의 다채로운 컬러들 중 저는 뭔가 그윽한 무드가 돋보이는 5호와 6호를 써보려고 해요. 1호 원피치와 5호 소울 딥코랄을 활용한 웜톤 오버립을 먼저 해봤는데요. 소울 딥코랄이 코랄 베이스에 브라운이 첨가된 코랄 브라운 컬러라서 가을 분위기가 물씬 나더라고요. 2호 쿨핑크와 6호 모브 범람을 활용한 쿨톤 오버립 역시도 굉장히 예쁘다고 느껴졌는데요. 톤 다운된 로즈 컬러에 모브빛이 감돌아서 이 컬러 역시도 너무 매력적이었습니다. 오버립 연출을 하더라도 그냥 입술 끝부분에 살짝 얇아 보이는 부분만 조금 더 두께감 있게 발라서 전체적으로 밸런스만 맞추고 말곤 했었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섬세하게 오버립 연출을 해보니까 좀 더 메이크업의 퀄리티가 올라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애교살 메이커도 정말 잘 만들어진 제품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또 트렌드에 맞춰서 오버립 메이커를 만나보고 나니까 정말 쉽고 빠르게 하이 퀄리티의 메이크업을 즐길 수 있는 제품들이 많이 나왔다는 사실에 행복감이 느껴지더라고요. 특히 오늘 소개한 오버립 메이커는 정말 똑똑한 제품이라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음영 쪽으로는 애교살 그림자로도 활용할 수 있었고요. 베이스 컬러 쪽으로는 블러셔로 활용해도 괜찮은 컬러감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의 제품으로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활용도가 좋은 제품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평소에 저처럼 제품 찾기 귀찮아서 메이크업 잘 안 하게 되는 그런 분들도 되게 쉽고 빠르게 예쁜 메이크업을 완성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간단하지만 똑똑한 아이템 하나로 여러분들도 예쁘고 완성도 높은 메이크업을 즐겨보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도 즐겁게 보셨길 바라면서 영상 좋으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 잊지 마시고 댓글도 하나씩 달아주세요.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볼게요.